최근 연예계에 과거 부모의 과오로 인해 유명한 연예인으로 성장한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어 자식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식된 입장에서는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데 부모의 과오를 자식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모의 과오를 자식들이 감당해야 된다면 30%만 감당하면 되는지 아니면 70%를 감당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사회 환경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못이 덮었어가지고 자식들의 인생에 지금 길을 막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뭔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안 가니까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연예인들을 하는데 지금 자식이 또 연예인을 해요.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을 또 하는데 이 지금 위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 연예인을 하면서 자란 것이 뭔지를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지금 연예인을 잘 보십시오.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연예인 한다 그러면 저 딴따라 한다고 부모들이 적극 말리는 이 그 직업입니다. 못 먹고 살고 딴따라들 이래가지고 그걸 말기는 거거든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 연예인 하면은 누구든지 해보고 싶은 그런 직업군이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몇몇 미디어가 없어가지고 그 우리가 뭔가 끼를 부리고 해도 저 시장에서 해야 된다든지 어떤 집에 가서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이동 수단도 없고 그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과학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이 몇몇 미디어가 이제 일어나고 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전부 다 공유하는 사회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재주를 세계 만방에다가 퍼뜨릴 수 있고 우리 국가에도 어디든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연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끼를 발휘하니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기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래? 이게 없는 거죠. 인기를 얻으면 인기를 얻는 만큼 돈도 오고 환경이 와요. 그러면 이게 왔을 때 이 환경으로 갖고 뭐 할 거냐 이거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또 내 자식이 또 연예인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인기 얻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부는 안 했어요. 이거 그냥 크게 해줄 거냐.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죠. 이제 만일에 또 우리 또 부모님이 인기인이었었으면 이 후광으로 네가 크는 것이 있는 거죠. 연예인 가족 밑에는 연예인이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후광으로 올라오면서 나는 후광 때문에 크는 거는 좋고, 아빠가 어려운 걸 내한테 덮어 쓰는 거는 안 좋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와요. 근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내면 너는 큰 인기를 얻죠. 사회는 말이죠. 우리 연예인들을 쳐다볼 때 국민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요. 시련을 줬을 때 이걸 어떻게 딛고 나가는가를 가만히 보다가 바르게 딛고 나가고 성공을 한다면, 일어선다면 엄청난 힘을 줘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걸 불평을 한다면 이제부터 너는 어려워지죠. 누구든지 시련은 옵니다. 이것은 뭐냐? 네한테 숙제가 들어온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차고 나갈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이 힘에 무너질 것이라. 이런 거는 지금 누구한테도 지금 오고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이 말은 하면서 이 원리를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젊은이들한테 위기가 왔다면 이것은 기회라는 거죠.
이걸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앞으로 이 사회에 엄청나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안 좋은 거로 내한테 왔는데 이걸 지혜롭게 풀었다면 이 사람이 강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따라서 너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모멸하려고 든다든지 그걸 갖다가 책임을 회피를 한다든지 인자는 너는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정치인한테도 그런 게 오고 있고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당신을 앞으로 받들 것인지 놓을 건지 지금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모든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기회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풀어나가는 법칙. 그러면 이걸 다 바르게 푸는 법칙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위기가 왜 오느냐 하면 뭔가를 내가 그 시대에 그런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쌓이가 있다가 나중에 내한테 위기가 와요.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이거하고 과거에 거는 이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을 그때는 그때 시대에 맞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사과하고 이것은 잘못은 잘못을 분명히 잘 정리해갖고 아르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가 그럴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처벌을 한다라면 지금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 지금 앞으로 미래는 이런 거를 디디고 내가 일어서서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혼신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가만히 들을 때 그러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사회는 그렇게 컸거든요. 그걸 솔직하게 풀어나갈 줄 알 때 그럴 때 아, 그 사람은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변명을 한다든지 숨길라 한다든지 인자부터는 아주 엄청난 물질이 일어나갖고 내일 안 차버리거든. 변명은 안 됩니다. 바르게 설명을 해서 풀어내야지. 이것이 위기 탈출법이에요. 바르게 이걸 정확하게 그 시대 걸 바르게 풀어서 딱 내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처단을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걸 교묘하게 받겠다. 받고 앞으로 내가 국민들이 다시 봐준다면 나는 이런 걸 디디고 일어나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다시 황금기가 오죠. 국민한테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피해가려고 뜨니까 지금 용서를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와요. 이건 시작이 됐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 우리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잘못 살았던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막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가면은 다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